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대신교회는 24일 오후 4시 서울 구로구 경림로 31-24에 소재한 대신교회 사랑성전 3층에서 창립 57주년을 맞아 임직식을 가졌다. 박연모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이 교회는 1962년 3월 18일 서울 대방동에서 창립한 교회로 그동안 신길동, 신정동, 고척동을 거쳐 지금의 자리는 온수동에는 2003년에 성전을 세웠다. 양재봉 하나님의 택하심과 교회 부르심을 따라 대신교회 권사로 임직하시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를 기념하고자 온 교우들의 마음을 날 임직식에는 장로 및 권사 취임 등 행사가 있었으며 장로 취임은 김승규 장로, 장로 장립은 신우철 양승혁 장로, 권사 취임은 이순자 권사 등 9명이 각각 임직되었으며 명예직 27명을 포함하여 전체 총 39명의 임직이 있었다. 3부 행사에서는 선교사 파송식을 가졌는데 캄보디아 파송은 이일철 정현주 선교사, 태국 파송은 김동우 민재 선교사, 필리핀에는 김태민 문희경 선교사가 각각 파송장을 수여받았으며 이날 파송을 받은 선교사에 대해 후원 약정과 선교비 전달도 아울러 가졌다. 귀하를 캄보디아 선교사로 파송하며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19년 3월 24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대신교회 담임 목사 박현모. 행사 종반 무렵에 일철 캄보디아 선교사가 양육한 캄보디아 메시아 국제학교 학생 약 30여 명이 대신교회를 방문해 출연하는 특별 찬양 시간도 가졌다.